우리 축구대표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16강 진출 실패라는 결과는 아쉽지만 세계 1위 독일을 꺾은 집념과 열정에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병민 기자입니다. 태극전사들이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500여 명의 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릅니다. 우리 선수단은 뜨겁게 성원해준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했습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응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단 1%의 기적을 부모의 초원을 발휘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6강 진출에 실패한 건 4년 전 브라질 대회와 같았지만 입국장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부가 날달걀을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나 온몸을 던져 세계 1위 독일을 꺾은 대표팀에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선수들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 이렇게 욕을 먹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끔.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절반의 성공에 그쳤습니다. 기본기 부족과 전술 부재 등 숱한 문제점을 노출했고 여전히 정신력과 투혼에 의지했습니다. 4년 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감독 선임은 물론 세밀한 부분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겠다는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월드컵 여정을 마친 태극전사들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K리그를 통해 팬들을 찾아갑니다. SBS 유병민입니다.